많이 보여줬다고. 지금의 어떤 수목으로 잘 미세먼지는 일상 속,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.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가장 위협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주축으로서 과학기술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부분에서도 역할을 만들어가야 되겠고 그 출발점이 이 미세먼지 연구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사실 미술들을 실증할 수 있는 부분에 여기 실증하고 있고요. 이런 대형 다수 작품이나 중소사업 서로 팀워크에 대해서 더 골을 넣어야 됩니까? 미세먼지 검부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학기술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